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 교통의 허브는 공항이지. 만약 공항이 없으면 여행은 어떻게 가나 싶을 정도로 오늘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특히 코로나 격리 조치가 완화되어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공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 그런데 세계 곳곳에 삼성물산이 건설에 참여한 공항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설 상식. 3분이면 나도 건설 박사.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공항을 지을 때 필수적인 시설은 무엇일까? 우선 지상교통수단과 환승, 티켓 구매 및 탑승 수속 등을 담당하는 터미널이 있어. 그리고 비행기에 착륙과 이륙할 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치된 직선도로인 활주로와 비행기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인 유도로 등이 있지. 공항 건설은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한 번에 모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건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함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 그럼 삼성물산은 이 중 어떤 공항의 건설에 참여했을까? 먼저 여객순위 아시아 1위인 인천공항의 건설에 참여했어. 이 중 하루 평균 10만 명이 이용한다는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 확장공사, 그리고 교통센터 건물을 건설했지. 인천공항 건설 이후 2013년엔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 건설을 수주한 삼성물산, 2017년에 준공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몽골의 하늘길을 더 넓히기도 했지. 2015년엔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활주로 및 유도로 공사와 배수로 공사를 맡는 등 전부 다 사업 분야를 확장시킬 수 있었어. 2016년에는 홍콩 챙나코 국제공항에 지방 개량 공사를 맡기도 했지. 현재는 방글라데시 다카 공항 확장 공사에 참여해 계류장, 활주로와 유도로의 교량, 제3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있고, 대만 타오이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맡아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짓고 있지. 타오이안 국제공항의 공사 규모는 약 55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는 축구장 약 70개와 맞먹는 규모라고 해. 오늘은 삼성물산이 세계 곳곳에 건설한 공항에 대해 알아봤어. 인천공항부터 시작해 해외의 유명 공항 건설에도 여러 번 참여한 삼성물산.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 세계의 공항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공항 건설에 참여할지 지켜봐달라고.